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스타우브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보시는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수율라W라는 주방용품 판매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고요. 만약에 스타우브 제품을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입을 하고 싶으시면 스타우브라는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가 스웰링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스타우브 말고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쌍둥이 칼, 헨켈, 또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주방용품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swelling.com에 들어가시면 자회사의 모든 제품들을 그 한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 중에 스타우브도 있는 거죠. 가격을 비교를 하셔서 더 좋은 조건일 때 거의 가격은 한쪽이 세일이 들어가면 다른 쪽도 세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원화로 계산하면 뭐 100원, 200원 차이기 때문에 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는 사이트 혹은 뭐 포인트가 있는 쇼핑몰이면 포인트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셔가지고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타우브 공식 쇼핑몰인 swelling.com에서도 구입한 적이 있고 수율라W에서 물론 구입한 적도 많아요. 르크루제는 보통은 일정 금액 이상 구입했을 때 선물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공하는 선물이 마음에 드는 경우에는 르크루제 공식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올린 몇 개의 르크루제 언박싱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더보기란이나 위에 카드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언박싱할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 위에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냄비예요. 늘 그렇듯이 스타우브든 르크루제든 항상 구입하기 전에 컬러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컬러를 고민했을지 블랙하고 그린 중에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구입했는지 보실까요? 아직 알 수 없으시겠죠? 네. 컬러는 네. 매트 블랙입니다. 아래 부분도 다 꺼내 볼게요. 요 제품이고요.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아, 예쁜 컬러가 정말 많은데 왜 블랙을 구입했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은 사실 오래오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리지 않게 검정색을 한번 구입해 봤어요. 제가 르크루제 냄비는 화이트를 구입했잖아요. 매트 화이트. 스타우브 냄비는 매트 블랙으로 구입을 했는데 저는 되게 좋네요.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꼬꼬대 라운드 24cm. 그러니까 아마 지름을 말하는 거겠죠?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정색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제가 볼게요. 시즈닝을 해야 되는 제품인지 설명서에 항상 나와 있거든요. 라벨 제거하고 따뜻한 물로 씻고 말린 다음에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즈닝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근데 이런 주물 냄비를 오래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오일로 닦아주는 그런 시즈닝을 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오래 쓴다고 개인적으로 시즈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안이나 밖이나 거의 구분을 못 하겠어요. 바깥에도 매트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우브 냄비들은 다 유리 뚜껑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물 뚜껑으로 된 제품은 저도 처음 구입해 봤는데 그 유리 뚜껑으로 된 애들은 이렇게 실버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골드예요. 근데 막 되게 황금 골드는 아니고요. 요런 정도의 골드라서 내 느낌이 어떤지 아시겠죠? 거의 실버와 골드의 중간 정도 느낌이에요. 이거는 4쿼트. 4쿼트, 그러니까 쿼트하고 리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쿼트가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리터로 하면 3.8리터 그 르크루제에서 구입한
화이트 냄비를 찌개 끓이거나 국 끓이는데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조금 더큰 사이즈를 계속 찾다가 요번에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하게 돼서 이거는 149달러에 구입을 했는데요. 원래 가격은 300달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크루제나 스타우브나 다 굉장히 비싼 브랜드지만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하나나 두 개쯤은 늘 언제나 세일을 하고 있어요. 한 40%, 50% 정도를. 그래서 그게 내가 자주 사용할 만한 제품이고 디자인이나 컬러가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세일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셨다가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30만 원 넘게 주고 살 만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저희는 두 식구기 때문에 너무나 큰 냄비도 조금 부담이 되고 또 무겁고 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르크루제 냄비하고 일반 브랜드 월드마켓에서 구입한 제일 큰 사이즈의 주물 냄비 두 가지를 가져와서 얘랑 같이 크기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놓아봤는데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에 구입한 4쿼트, 4리터 정도 되는 냄비이고, 이게 월드마켓에서 구입한 일반 주물 냄비인데 5쿼트, 그러니까 5리터가 좀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르크루제에서 구입한 2.75리터, 그러니까 3리터가 좀안 되는 거죠. 냄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요 가운데 있는 제품은 검정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양쪽에 두 가지는 화이트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코팅,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고, 바닥이 조금 많이 색이 좀 입혀졌죠. 네, 그래서 이거는 클리너로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르크루제도 역시 화이트로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스타우브 냄비는 검정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사실 너무 커서 둘이 사는 식구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어서 주물 냄비로 베이킹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월드마켓에서 구입한 이 제품이 스타우브랑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요. 이 안에 이렇게 봉긋봉긋 솟은 요 돌기가 있는 부분도 완전 똑같고 내부에 이렇게 돌기가 있는 것까지 5쿼트, 4쿼트, 2.75쿼트 딱 적당하게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국을 좀 많이 끓여놓고 싶다 할 때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남편 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세트인데 여기 하나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또 제품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제품입니다. 위에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Chicken under brick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벽돌 아래 있는 치킨 뭐 이런 뜻인데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치킨을 닭을 요리할 수 있는 프레스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림에 보시는 요 바로 요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이라서 받아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랬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요. 바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로 치킨을 그러니까 벽돌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리 도구로 이렇게 뚜껑처럼 생긴 이 아이인데, 그래서 이것만으로 요리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 얹어서 요리할 수 있는 바닥에 캐스트 아이언 그리들. 그리들이라는 거는 넓고 얕은 그런 팬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브렉퍼스트 만들 때뭐 토스트라든가 팬케이크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프라이팬이 깊진 않으면서 넓고 큰 그런 팬을 그리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과 세트로 같이 온 그리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꺼내 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를 열 때 보셨던 것처럼 네, 매트 블랙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스타오브 냄비하고 세트죠. 검정, 네, 손잡이는 검정이고 보이지 않는 바닥은 그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매트가 아니고 코팅이 된 광택이 있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만약에 치킨이다 그러면 치킨을 납작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버터플라이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닭가슴살 버터플라이 하듯이 홀 치킨, 치킨 한 마리 자체를 납작하게 이렇게 잘라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그 치킨이라고 하면 그렇게 치킨을 놓고 얘를 덮어서 오븐에 넣고 요리하는 그런 요리를 위한 제품이에요. 저도 굉장히 새로운데 되게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를 하면 그 닭에 있는 기름기가 싹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수분이 그대로 안에 유지가 되면서 촉촉하다고 해요. 사이즈는요. 이 바깥에 있는 그릴들은 12인치 30cm이고요. 이 안에 지금 프레스 얘는 11인치예요. 제가 스타우브 그릴팬을 가지고 있는데 사이즈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릴 할 수 있는 그릴팬 화이트이고요. 네, 사이즈 비교가 되시나요? 네, 요 정도. 가격 정보는요. 이게 요거 하나만 단품으로 구입을 하면 69달러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 바깥에 있는 그릴들 같은 경우만 해도 최소한 100달러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 세트에 99달러에 그 세트로 판매하는 그 딜을 보고 남편이 구입했다고 해요. 프레스를 69달러에 구입을 따로 하면 얘는 30달러에 구입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치킨 요리가 아니고 요거를 제외하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팬케이크도 구울 수 있고 뭐 저는 전도 부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사이즈가 좀 넉넉하잖아요.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아래 그릴들 같은 경우는 기름을 둘러서 항상 주로 그렇게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약간의 베지터블 오일을 브러쉬 해가지고 약한 열에 몇 분 가열한 다음에 닦아내는 그 네, 시즈닝을 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나멜 코팅이 된 거는 당연히 시즈닝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검정으로 내부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즈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런 이제 기름을 둘러서 주로 사용하는 프라이팬이나 그리들이나 뭐 팬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전에 뭐죠? 시즈닝을 해주고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시즈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적당하고요. 얘는 기름을 사용해서 뭐 볶다가 어떤 다른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이제 프라이팬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 전에 반드시 시즈닝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래오래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한 번씩 시즈닝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용 전에 반드시 시즈닝을 해야 되고 팬이니까요. 얘는 사용 전에 시즈닝 할 필요 없지만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은 네,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우브 제품으로는 뚜껑까지 주물로 된 냄비는 처음 구입한 거라서 또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양의 국이나 습을 요리할 때 적당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제품은 저한테는 좀 새로운 제품이었는데 또 앞으로 재밌게 요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언박싱을 해봤네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은 저의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